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국내 유일의 전차 제조업체이며 K2 흑표전차를 폴란드에 수출한 현대로템은 이제 폴란드와 2차 실행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 이어 중동의 카타르와 동유럽 아르메니아에서까지 K2 전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추가 수출 계약에 대한 전망을 밝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한국은 중동의 카타르에서 두 나라의 해외연합훈련을 하기로 했다고 발표해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은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카타르까지 한국 전차와 자주포의 대표작인 K2 흑표와 K9 자주포를 상륙함에 실어 이동시킨 후 연합훈련에 참가시킬 것으로 알려져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체 카타르와 한국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또 친러시아 국가로 알려져 있었던 아르메니아에서 왜 한국산 전차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의 무기들만 도입했던 중동의 카타르는 이웃 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해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카타르의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KF-21 보라매와 천궁을 생산하는 공장을 둘러본 후 두 나라 사이의 국방협력이 갑자기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건국 이래 최초로 카타르의 기갑부대를 파견해 카타르와 한국군의 합동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뉴스는 우리군의 전차 및 포병부대가 처음으로 해외훈련장에서 외국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하는 것이라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카타르와의 합동훈련을 위해 한국의 방산무기들이 카타르에 가는 것은 해외에서 한국군의 작전 및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검증하는 것으로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성격을 띠는 행사라 더욱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육군은 지난 23일 경기 평택시 해군 이함대사령부에서 2주간 카타르의 알칼라엘 훈련센터에서 진행되는 훈련에 참가할 훈련단의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훈련단은 오는 24일 해군의 천왕봉급 노적봉함을 타고 출항할 예정인데요. 한국군 상륙함이 중동으로 항해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K2 전차 4대, K9 자주포 4문, 전투지원장비 6대와 제11 기동사단 장병 1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데요. 육군 역사상 전투장비를 동반한 최초의 해외연합훈련을 위해서 지난 7개월 동안 우리군은 그동안 뛰어난 성능의 K무기체계, 기동 및 사격 및 야전정비를 아우르는 강도 높은 훈련으로 최정예 전투단이 편성했습니다. 한국은 카타르에서 열리는 연합훈련 기간 중에 한국은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능 시범도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래서 이번 훈련을 두고 방산 수출을 지원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가 중동의 사막 환경에서 한국 무기들의 사격과 기동, 정비 등의 성능을 선보일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국과 카타르 사이에 카타르가 한국의 전차 및 자주포 등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기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고, 그래서 이런 연합훈련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량을 선보인 후 수출 발표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기갑부대와 노적봉함 파견은 사우디나 UAE와의 수출협상에서도 없었던 일이라 더욱 카타르와의 수출 내용이 어디까지 논의 중인 것일까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통 방산무기를 선보이기 위해서는 구매를 원하는 나라의 대규모 방산전시회에 실물을 가지고 참가해 그 나라에 우리의 무기를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 전투기를 홍보하는 블랙이글스가 영국 에어쇼에 참가한 후 폴란드, 이집트, 필리핀을 연이어 방문하면서 우리 전투기의 기량을 선보이고 온 것이 좋은 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카타르 방산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군 100여 명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물론 해군의 노적봉함에 14대의 기갑 장비를 실어 카타르 현지에서 카타르군과 그네 기동 및 헬기 이착함 등의 해상 연합훈련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모로 상당히 파격적입니다. 그동안 중동 국가의 한국산 기갑 장비가 수출된 것은 천무다연장이 처음이지만 이미 UAE에서 K11 장갑차와 K9 자주포를 도입하려고 시도하면서 중동 국가에서도 한국산 방산무기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혹독한 사막 환경에서도 한국산 기갑 장비가 얼마나 성능을 발휘하는가에 대해 이미 한국산 기갑을 사용해본 나라들의 입소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합동훈련 전에 이미 카타르가 한국산 무기를 패키지로 구매하는데 도장을 찍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솔직히 지금 한국 방산을 사기 위해 줄을 선 나라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에 이어 이 나라까지 러브콜을 보내면서 세계 방산시장에서 K2 전차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아르메니아의 한 유력 매체는 아르메니아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한 기간에 현대로템의 K2 전차 구매를 모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유력 매체 옥스에이지는 파피키안 국방장관이 최근 2024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는데 고위급 회의 참석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사실 아르메니아 국방장관의 방한 목적은 한국 무기 구매에 대한 협상에 나선이라면서 콕 집어서 K2 전차를 거론했습니다. 러시아, 튀르키예, 이란에 둘러싸인 형국의 아르메니아는 21세기에 접어든 지금도 안보 위협이 상당히 큰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국민들은 러시아를 필요할 땐 우방을 자처하다, 막상 자신들의 이익이 없으면 언제든 자신들을 버렸던 나라라고 인식합니다. 러시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부 무기를 아르메니아에 지원해주며 우방 흉내를 냈었지만 지금은 경제적인 이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지원을 중단하고 아르메니아를 토사구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점도 아르메니아가 새로운 전차의 필요성에 눈을 뜨게 된 요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튀르키예는 자신들을 침략했던 오스만 제국의 계승자이다 보니 감정이 좋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아르메니아는 하필 지리적으로 중동과도 가깝기 때문에 최근 군사적 분쟁을 유발하고 있는 이란의 위협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뿐만 아니라 튀르키예와 이란까지 나름 군사강국으로 평가를 받는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다니 이 때문에 아르메니아는 매년 GDP 5% 넘는 엄청난 예산을 국방에 투자하고 있으며 매년 국방비 증가율이 10%를 가뿐히 넘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아제르바이잔과 군사 충돌도 빈번해 늘 안보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아르메니아가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럼 한국의 K2 전차가 상대해야 할 나라들은 어떤 전차를 운용하고 있을까요? 먼저 이란은 자체 개발한 줄피카 전차를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 공개된 줄피카3는 러시아의 T-72를 모방하여 개량한 전차로 이란의 전차 중에서는 나름대로 최신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줄피카3는 125mm 주포를 탑재했지만 포신이 겨우 43구 경장으로 55구 경장을 탑재한 K2보다 훨씬 짧은 포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신이 짧다는 것은 발사한 포탄이 포신 내부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게 되면 장약의 폭발로 발생하는 가스 압력을 충분히 받지 못해 포탄의 초속이 감소하게 됩니다.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는 쓸데없이 늘어난 무게로 기동성을 상실해버린 전차가 되었는데요. 더구나 생산 단가는 천정부지로 상승해 K2 전차에 비해 최소 4배 이상의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굳이 살 필요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럼 러시아 전차는 어떨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영국은 노획한 러시아의 T-72 B3 전차를 실제 전장 환경을 모사한 실험장으로 가져와 한국의 K2 전차의 포와 비슷한 성능을 가진 챌린저3 전차에서 DM63 날개안 정식 전차포로 T-72 B3 전차의 사격을 가해봤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러시아는 T-72 B3 전차에 대해 신형 장갑을 사용해 410mm의 기본 방어력에 더해 760mm 이상의 철갑 방어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홍보해왔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포탄에 러시아 전차는 전면 장갑을 물론 엔진룸까지 관통했고 전차 뒤편에 개활지까지 날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T-72 B3 전차가 120mm 철갑탄에 앞뒤로 관통당해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 개의 장갑재를 뚫을 때마다 운동에너지가 급격히 감소하는 철갑탄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의외의 결과였습니다. 어렵게 말할 필요도 없이 러시아 전차의 장갑이 종이장 같았다는 뜻입니다. 개전 초 우크라이나 장갑차의 30mm 철갑탄에 정면을 얻어맞고 유폭을 일으켰을 정도였는데 그게 괜히 나온 장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장갑재를 무엇으로 만들었길래 주력 전차에서 이런 방어력이 나오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러시아산 전차를 살 리는 없고 한국의 K2는 이제 독일제 심장을 버리고 완벽한 국산 파워팩으로 재탄생해 수출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국산 명품 무기로 손꼽히는 K2 전차에 국산 파워팩이 장착되는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파워팩 개발에 나선 지 20년 만의 일입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를 합쳐 부르는 용어이며 전차의 심장으로도 부릅니다. K2 전차가 개발되면서 우리 군은 파워팩까지 국산화해 완전한 국산 전차를 만들자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현재 K2 전차는 독일제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독일이 중동 수출을 앞두고 수출 허가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독일이 의외로 승인해준다고 해도 독일 파워팩의 가격이 높아 K2 전차의 원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국산 파워팩을 생산하는 업체에 만일 파워팩이 고장이 나면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변속기 5대 무상 제공,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정비지원센터 운영, 품질보증기간 1에서 2년 연장, 결함부품 전기간 무상보증 등의 조건을 달아 국산 파워팩을 승인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 2020년 UAE와의 K9 자주포 수출 협상이 독일의 대중동 무기 금수 조치로 무산되자 정부는 STX엔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산학연과 함께 750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K9 엔진 국산화에 성공했는데요. 이제 한국은 자주포와 전차에도 국산 파워팩을 탑재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방산 수출길은 더욱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 카타르와의 연합훈련과 아르메이나로의 전차 수출 가능은 더욱더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